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뭘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복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뇌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과부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는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일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제목이 마음에 할례를 향하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12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우선순위라 그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우선순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란 뭐냐면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안 해도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준다. 그러면 그것 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예요. 네가 공부 못해도 돼. 다른 거 더 나에게 잘 안 해줘도 돼.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네가 사랑받고 그 사실보다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조건으로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우선순위가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 투성인 거죠. 그렇죠? 사랑의 조건. 그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나머지 다 안 돼도 좋다 그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건 마귀죠. 뭘 모르는 마귀의 시험이죠. 우선순위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이 갈라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아래로 줄을 세운다는 거죠. 옆으로 갈라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아래로 갈라지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는데 다 하느냐? 아니죠. 못하면은 위에 있는 것부터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해. 우리는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면 허둥지둥합니다. 마음이 갈라져서 그래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좋은 리더, 성실한 사람이란 우선순위를 빨리 구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급한 거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이 안 되면 포기해도 됩니다. 이거 포기 저거 포기. 배가 가라앉게 되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죠. 다 버려요. 이 식량도 버리면 우리가 더 살 수 없는데 더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장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죠. 예.
거기에 방해되는 것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구명보트, 구명조끼, 그거 놔둬야 되죠. 예. 근데 무슨 깡통, 통조림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없느냐? 이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어도 예배는 드려라. 곧 죽어도 예배는 드려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지. 아 뭐 천국 가라고 예배 드려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길을 잃는 거죠. 꿈을 꾸는데도 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 무의식에 지배받는.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꿈을 꾸면 제가 나오더라고요. 예, 항상 돈 벌 때, 돈 버는 열심에 사로잡혔을 때 제가 나오겠어요? 제가라는 건 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도 생각을 안 하시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뭐 제자반 시작할 때 나오고 끝날 때 나왔대요. 예, 그리고 제가 글을 쓰면 목사님 음성 지원이 되는데요. 제자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일주일에 한 4시간씩 제가 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중에 2시간은 제가 얘기하죠. 얘기하고 칭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사정없이 몰아쳐요. 누구에게 하듯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하듯이 내가 몰아친다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가위 눌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시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배가 있는 거예요. 뭐 최근 몇 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명성교회 김서만 목사님이 이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영성적인 얘기도 상당히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일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말이, 마음에 참 좋게 와 닿는 말이 뭐냐면, 나는 어제도 8번 예배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되게 재밌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 8부까지 예배를 드리면 8번 드리는 거겠고요.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 것도 목회자가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데, 그런데 예배가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마음이 참 와 닿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요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대면하고 그리고 나의 찬송이 되는 것,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는 뭐를 할까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걷는 것, 그거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무슨 사랑의 우선순위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당신 왜 살아요? 그럴 때 옆구리 찌르면 툭 터져 나오는 말이 있어야 되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서 뭐 이렇게 툭툭 터져나와야죠. 예, 오늘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위탁하신 일들을 마음 다해서 섬기는 일입니다.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주님이 너에게 부탁하신 일이 뭐야? 예, 그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또 뭘 부탁하셨는데 마지막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였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건 살아계시니까 유언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대위임입니다.
당신에게만 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신이 예수님 제자와 세계 기독교 대표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것은 주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아이고 목사 세고 세고 세상에 널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럴지도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설교를 엄청나게 멋지게 잘하고 그리고 교회사에 이름이 남기는 거 그게 뭐죠?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것은 저에게 복음을 해명하라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이루어드려야 돼요. 저 교회 목회할 일이 수십 가지고 많거든요. 세례는 그 중에 하나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 신약성경에는 목숨을 다하여도 되어있죠. 목숨을 다하여 그 우선순위를 섬기라.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우선순위예요. 그렇지 않고 우선순위가 없는 사랑은 공허합니다. 공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거. 여러분 짜장면을 추상적으로 먹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짜장면을 먹습니까? 아니죠. 젓가락 쪽에서 고춧가루 뿌려서 먹어요. 짜장면은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짜장면 사랑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냥 말로 합니까? 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건 하나도 우선순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자꾸 다른 다리 짚고 헛다리 짚고 그죠? 이영표 공차듯이 자꾸 헛다리 짚고 다른 얘기만 늘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꼬지하니까 하나님은 판 깨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흥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예. 어제 목사님 둘이 나와서 예. 콸콸콸 꿀꿀꿀 흐른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우리들에게 표시하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흥을 돋구시는 분이죠.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삶에 밝고 그리고 하나님의 흥취가 있다는 거죠. 네. 시편의 150편까지의 시들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 사랑의 흥취가 있는 거예요. 찬양의 흥취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될까 하니 우리 청지기의 삶에서 그래서 무엇이 될 것인가? 위대한 역사적인 헌신자가 될 것인가? 아니죠. 밝고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밝은 모습을 좋아하시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그 밝은 잔치의 흥과 기쁨을 우리 예수님도 좋아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밝고 긍정적이고 순도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흥이 있으신 분이다.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상에서 밥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끝나면 아들은 군대로 가고 딸은 또 다시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야, 이게 오늘 마지막 반찬 같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또 내일입니다. 만나고 헤어지겠지만 오늘은 행복하고 오늘은 즐기자. 오늘은 맛있게 밥 먹자.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하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을 매일매일 선물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그리고 유월절 양을 드셨습니다. 물론 약간 조금 심각한 얘기도 하셨지만 예,
밥 먹는데 계속 안 좋은 얘기 하셨겠어요? 체할라. 즐겁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다. 사랑의 주도권입니다. 사랑의 주도권.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해서 아니죠. 사랑할 만하지 않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도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니셔티브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렇게 멀끄러움이 바라보고 있어요. 이쁜 짓 하면은 네가 사랑받을 거야. 인생 만만하지 않아. 네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너 사랑받을 거야.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요즘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절대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된다고 모든 데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막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륜과 일륜도 저버리고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예. 핸드폰 좀 진화한다고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저는 좋은 세상 젖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자꾸 새 것이 나오네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핸드폰이 세상에서 싹 없어져도 우리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현혹이에요. 핸드폰 만드는데 다니시는 분 죄송합니다. 그건 여러분 직장일 뿐이고 우리 문명사는 그것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좋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후예들을 그냥 살게 하셨다. 거기에다 등기 올리고 그러면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저절로 이루었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요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냥 아무렇게나 배고프니까 자고 욕구가 생기니까 번식하고 그렇게 사는 자연입니다. 사슴이나 꽃불소나 하마나 퓨마나 하마가 퓨마죠. 그런 것처럼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떼어서 애굽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흉년과 어려움을 따라서 요셉의 꿈과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그들을 떼어서 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냥 저절로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조카 롯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점차점차 소돔과 고모라의 포위를 당해서 의인 10명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란 말이죠. 애굽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이니셔티브를 갖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때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놈의 때문에가 언제나 따라붙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때문에라고 핑계대는 것 대신에 아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사랑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내가 너의 조상들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지켜서 그들을 다시 떼어서 내가 보고 듣고 너희에게 내려가서
건져내어서 인도하여 데려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주도권에 우리도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 다단과 아비람은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미혹했습니다. 애굽에 젖과 꿀이 흐른대요. 그곳을 떠나왔는데 애굽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른대요. 그건 뭡니까? 과거지향적인 삶이죠. 앙코르 인생이죠. 지난 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 집 옛날만 못하네. 자기 입맛이 변한 건 생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 인생은 추억에 산다는 거죠. 광해 나와보니까 애굽만한 곳이 없어요. 한국이 여행 자유화되면서 예, 시골 촌노들까지 해외여행을 하게 됐죠. 그 나가서 느낀 게 뭐예요? 아유, 그거 멀건 수프 떠먹고 독일에 와서 보니까 아, 샌드위치라고 주는데 빵도 딱딱하지. 그리고 가운데다가 샌드위치 햄을 내야 되는데 아, 얇아가지고 그냥 한 10장을 얹어도 이렇게 부피가 안 올라. 옵시니트를 막 10장씩 올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또 넣어가지고 하는데 아, 브레첸이 딱딱하니까 아, 입천장 베게트. 그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김치 한쪽 먹으면 그냥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래서 한 3일, 4일만 지나면 뭐예요? 한국이 제일 좋아. 한국이 제일 좋아. 예. 김포공항에, 지금은 인천공항이죠. 예. 내리면서 예. 아줌마 아저씨들 하는 말이 세상에서 한국 제일 좋아. 예. 빨리 가서 국밥에 그냥 김치 한쪽 쫙 먹어야지. 예, 한국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과거에 살아요. 과거에 기억 한쪽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인생은 거꾸로 가는 법이 없어요.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도 눈은 하나님의 새 일을 봐야 합니다. 추억 속에 살잖아요. 교회가 추억 속에 살면요 은혜가 없어요. 전부 다 옛날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신데도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살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게 오늘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향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님의 아젠다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몫을 떼어드리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배열하여 드리자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근데 오늘은요 아이고, 피곤해서 좀 자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말씀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도 나누어 줘야 되고 오늘 쉬는 날이면 생각 없이 누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죠. 5분 대기죠. 병사처럼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밝고 순종적이고 순방향에서 노후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늘 피곤하죠. 그래서 얇은 피로가 밝게 어려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생각 없이 퉁퉁 그래가지고 그냥 확 퍼져있는 홍건한 사람, 그리고 뭔가 못마땅한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 작은 소리에도 쉽게 반응하고 맑게 깨어있지만 그래서 얇은 피로가 늘 쌓여있는 사람, 의사들은 안 좋아하겠지만 여러분 피곤 없이 늘 충만해가지고 10살 이후로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 10대에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학교 진학하려면 잠안 오는 약 먹어야 하고 대학생이 되면은 먹고 대학생 그래가지고는 장학금도 못 타요.
직장에 가면요, 심지어는 군대에 가도 자는 잠 다 자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설 자리가 인생에는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새벽재단 싸우면서 남자 성도들이 새벽기도 많이 했어요. 벌써 아침 5시 20분이면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양복 수트 제대로 딱 단추 해가지고 입고 새벽기도 하고 바로 직장으로 출근해요. 매니저들이 되면 뭐 집이 좀 멋진 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잘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야죠. 어제도 이선우 집사님 얘기했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바쁜 회사에서 늘 마음을 비상 상황으로 만들고 살아야 되는데 새벽기도 가기로 하면요, 알람이 울리면 한 번이 끝나기 전에 일어난대요. 한 번 쫙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누르고 있다가 아유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인 집사님이 그래요. 신랑은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기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알람 해놓으면 알람이 처음에 시작하면 다 끝나기 전에 딱 누르고 일어나 있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 경영 할 수 있는 거죠. 슐라 라펜란트, 게으른 사람의 설 자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아프면 어떡하냐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 비용입니다. 아프죠? 그래서 병원도 있고 오르토몰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르토몰 열심히 드시고 그리고 아프시면 의사도 찾아가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두고 뜻을 정해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머리를 줍죠. 얼리버드가 되어서 앞서 달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테일하십니다.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주면서 한 말입니다. 아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성령 주시는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명령권을 가졌던 그 로마의 백부장, 그와 동류인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면 소스라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하필이면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트시는구나. 아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데 뇌물을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디테일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섬기고 구체적으로 베풀고 구체적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다니는 길에 뭔가 떨어져 있거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갈 때도 그런 게 보일 때예요. 예. 내가 주면 되지 않았냐? 맞죠? 내가 줄 수 있는 게 내가 줬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예, 바쁘게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그대로예요. 우리가 교회의 주보가 여기저기 그냥 아무렇게나 널려 있을 때예요. 아, 하나님이 대우받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예, 하나님은 디테일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디테일합니다. 예, 전에 그 LA 산샘교회 목회하는 제 친구 윤석형 목사 와서 수요일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 짓고, 예, 안식월을 하겠다고 3개월을 예, 받아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해서 교회를 짓고 처음 안식월이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정직하고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살이 안 찌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집회를 몇 년 전에 했었는데
또 한 번 집회를 부탁받아서 원래 코로나가 아니면 올해 10월에 가서 집회를 제가 앙콜 집회를 또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가서 처음 집회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전도사 때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대전에 들렸어요. 이 친구 만나려고. 그래서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은 교역자 쉬는 날이니까 전화를 했더니 받았어요. 그때 핸드폰 없을 때니까 집으로 전화해야 받는 거예요. 월요일이니까 안 받을 수 있는데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 대전역인데 너 보고 가려고 뭐 전화했어 그랬더니 와 교회 있어. 그때 이제 전담 전도사니까요. 그래서 갔어요. 왜 갔냐면 그 친구가 맹장 수술을 받았었거든요. 맹장 수술을 받아가지고 회복 중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위로도 하고 오랜만이니까 또 얼굴도 보고 친했으니까 춘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갔더니 애가 아직 상처가 안 났어요. 안 나가지고 맹장 수술하고 상처가 안 났는데 이 친구가 나 교회 일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그랬더니 교회 예배당 본당에 커튼을 달아야 된대요. 빨았는데 예배당 본당이 천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커튼이 얕은 게 아니야. 꽤 길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커튼을 달아야 되는데 맹장 수술 다 안 났는데 그걸 시켰어? 아니 근데 내가 해야 돼. 여기 뭐 남성교회든지 뭐 사찰 집사님도 없어. 아니 내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까지 친구 만나러 가서 사다리 잡아줬어요. 사다리 커튼이 한쪽에만 한 제 생각에 일곱 개 여덟 개 있지 않았을까요? 창문이 옛날 성전 긴 창문에 커튼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접는 거를 이쪽에다 달고 위에다 이렇게 가서 올라가서 꽂아야 되잖아요. 그걸 사다리 갖고 올라가서 그걸 혼자서 할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커튼이 무겁거든요. 그죠? 무거우니까 들고 올라가서 꽂아야 되는데 애가 지금 맹장이 다 낫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습관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올라가서 그거를 걸고 제가 가서 사다리 잡아주고 너 마침 잘 왔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양쪽을 다 걸었어요. 걸고서 사다리 갖다 놓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고 그 친구가 뒤에서 나가는데 본당 문을 거의 다 나갔을 적에 갑자기 돌아서더라고요. 왜 또? 그랬더니 이 장의자잖아요. 본당의 장의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줄이 안 맞았어요. 그냥 그거 줄 맞추고 이렇게 다시 줄 맞추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집회 갔을 때 내가 아는 여러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인지 내 기억에 이 모습이 남아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눈물을 찍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쿨한 분이거든요. 당신 그 얘기하는데 왜 울었어?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는 디테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맹장 수술한 월요일에 일개 전도사가 표도 안 나는 일을 그러나 하면서 정성껏 하는 그 모습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도 다른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기억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성도들을 생각하면 뭐 저에게 밥을 사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분들 많으시죠. 직장에서도 훌륭한 분들 많으시죠. 교회 오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 밖에서 만나면 그러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새벽기도나 아니면 혹은 어느 집회 시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얼굴에 눈물이 배어있는 모습. 그게 어떤 조명에 의해서 약간 빛을 받으면요. 빛을 받으면 새벽이라도 이렇게 반짝 빛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외 없이 마음이 어딘가에 쿵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이념적인 얘기, 나그네를 뭐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어떤 이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의 디테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도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디테일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억울한 것은 없어졌습니다. 왜? 라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새벽 기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엷은 졸음과 엷은 피로가, 그러나 성령의 각성과 하나님 사랑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안에 깨어있고 살아있어서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